원영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원영이가 지금 저기 진짜 실례지만 지금 잠깐 1년 사이 못 본 사이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 원영 씨가요? 아마 재석 선배님 마지막에 뵀을 때보다는 2cm, 3cm는 더 큰 거 아니 그러니까 계속 크고 있구나. 장도연이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. 아, 저도 자, 긴장. 조용, 나도 긴장하고 있어. 아니 장도연 나왔으니까 아주 그러나. 나 하지 뭐 그만해. 아 지금 원영이 얘기하는데 진짜 두개 나왔다. 두 개야. 그만, 재석이. 그만해. 자, 원영 씨는 지금 그 키가 큰 이유로. 네. 아, 주변에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스트레스지 않아요? 너무 많이 하셔서 원래는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약간씩 네. 스트레스가 되고. 어떤 얘기를 좀 자주 물어봅니까, 원영 씨한테? 아직도 크고 있냐가 먼저고 더 큰 것 같다. 다 말씀하신 거예요. 왜 상처야? 너왜 그러는 거야? 아,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? 아니, 진짜. 원영이를 못 알아봤어. 원영이 처음에 누가 와서 인사를 하고. 오케이. 아니, 그 사실 워낙 표정 연기를 잘해가지고 무대 위에서 이 표정 연기 좀 팁들이 좀 있대요. 사실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네. 원영 씨가 좀 중점을 두는 그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? 제 파트가 있는데 너의 마법에 난 깨어나가 있는데 그냥 뭐 평범하게는 여기 보면 될까요? 네. 너의 마법은 난 깨웠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? 이게 평범한 거예요? 근데 이걸 좀 약간 넣어서 해야 돼요. 이거 약간 스타일로 네. 무대 버전 네. 제 스타일로 하면 너의 마법은 난 깨웠나. 살리는구나. 잘한다네. 그 잠깐 사이에 눈이 저는 잘하기 쉽지 않아. 종국 씨도 그 노래 가사를 표현할 때 좀 그런 게 좀 있나요? 있지, 한번 해봐. 저는 뭐 표현 눈이 작아서 표현이 안 돼요 저는.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는 좀 안 하지 않았어요? 아 저희는 뭐 이런 것만 해요. 아, 저희는 뭐 이런 것만 해요. 왜 몇 번 했는지 몰라. 왜? 너는 왜 노래 들었고 늘 발로 치잖아. 너는 왜 그러는 거야? 거짓말 아니야? 너는.